이번 영상은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미드웨이에 등장하는 파일럿들의 인물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일본 본토를 최초로 공습했던 제임스 둘리틀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폐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일본의 항공모함 카가와 히류를 격침시킨 베테랑 파일럿 리처드 베스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본 본토를 공격한 둘리틀은 1896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주먹으로 유명세를 탔고 1917년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의 군 항공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1920년 미 육군 중위로 임관합니다. 1924년 최초로 24시간 이내 미국 횡단 비행에 성공하고 이후 1925년 MIT 공과대학에서 항공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29년 둘리틀은 조종석 계기판에 의존하여 밖을 보지 않고 이륙과 착륙을 성공시킨 최초의 파일럿이 되고 이업적으로 전천후 야간 계기 비행의 가능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당시 유명했던 둘리틀은 명성에 비해서 수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둘리틀은 1930년 군복을 벗고 정유회사에 취직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소령으로 군에 다시 복귀하고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발생합니다. 진주만 공습 후 다음 달 둘리틀은 중령으로 승진했으며 육군본부로 발령나면서 아놀드 육군 항공대장으로부터 폭탄을 싣고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를 이륙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1942년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둘리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량의 폭탄을 적재한 폭격기를 항공모함에서 이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1942년 4월 18일 둘리틀에게는 운명의 그날, 항공모함에서 제일 이륙하기 힘들다는 일본 폭격기를 이륙을 성공시키면서 80명의 승무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사실 작전이 시행되기 전 둘리틀은 이 작전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다고 합니다. You or he will be dead. 작전 시행 전 자신의 부관에게 이 작전은 실패하고 폭격기는 모두 일본 상공에서 격추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임무는 둘리틀의 우려와는 다르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전사하는 등 모든 승무원들이 탈출하지는 못했고 나머지 생존 승무원들은 둘리틀처럼 중국이나 중국 연안으로 탈출했습니다. 둘리틀의 일본 공습 이후 1942년 6월 명예훈장을 수여받고 2계급 특진을 하면서 준장으로 승진하고 참여했던 80명 모든 승무원들은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리틀은 이 공습 이후 각종 공군 부대의 사령관 자리를 거치게 되고 1945년 1월부터 마지막으로 영국 본토의 파란공대 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중장의 계급으로 태어가면서 쉘오일 부사장으로 일합니다. 둘리틀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던 우주과학 분야에서 자신이 일하던 쉘오일과 함께 로켓엔진 추진체 개발에 참여했고 이 결과는 미국 미사일 프로그램과 우주항공 분야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1985년 미 공군은 퇴직자 명단에서 둘리틀을 공군 예비역 대장으로 임명했고 이후 1993년 캘리포니아에서 96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참고로 둘리틀의 아들 역시 공군 장교 또는 지휘관으로 둘리틀에 이어서 공군에 복무했으며 손자 또한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부사령관으로 복무했습니다. Look, I know you boys have just been through hell. But we gotta go back and hit the last carrier. 이 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미드웨이 해전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보여준 베스트는 1910년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베스트는 남북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었고 결정적으로 베스트가 군인의 길에 뜻을 품은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28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1932년부터 2년 동안 순양함 리치몬드에서 복무합니다. 이후 1934년부터 비행기를 몰기 시작했으며 그해 12월 렉싱턴 항공모함 함재기 파일럿이 되고 1940년 5월부터 영화에서 묘사하듯이 엔터프라이저에서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를 타게 됩니다. 베스트가 태평양 전쟁에서 전투를 치른 건 크게 마샬 길버트 제도 공습과
이 영화의 핵심 전투인 미드웨이 해전으로 단 두 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영화에서 묘사하지 않은 작은 전투들이 있었겠지만 단 두 번의 전투 중에 특히 이 영화의 메인 배경 미드웨이 해전에서 두 대의 항공모함을 공격해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베스트는 자신이 포함된 15대의 돈틀리스 대대와 함께 엔터프라이저에서 이륙합니다. 미드웨이의 격전지로 가는 도중 베스트는 자신의 산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편대를 지휘하던 베스트는 귀환하지 않았고 끝까지 임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스트가 힘들게 도착한 미드웨이 해상에서는 약 30대 이상의 돈틀리스가 원래 작전대로가 아닌 가까이에 있던 일본의 항공모함 카가만 공격했고 또 다른 항공모함 아가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군의 비행기와 일본군의 포격 등 정신없던 상황이었지만 베스트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3대만 아가키로 방향을 돌려 공격했고 3대의 돈틀리스 공격 중 첫 번째 공격은 빗나가고 두 번째 공격 역시 항공모함 후미 쪽에서 빗나갑니다. 마지막 베스트의 세 번째 공격으로 폭탄은 아가키의 중앙갑판을 뚫고 격납구에서 폭발합니다. 베스트는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엔터프라이즈로 돌아왔지만 처음부터 15대가 출발했던 베스트 대대는 3대만 귀환에 성공합니다. 당시 돈틀리스들이 왜 모두 카가만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무전으로 말했던 탓에 공격 순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종전 후 돈틀리스의 또 다른 파일럿이자 지휘관이었던 맥클러스키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투 시작과 동시에 3대의 일본 항공모함을 대파시키거나 침몰시켰지만 아직 전장에는 일본의 항공모함 희류가 남아있었고 이 희류는 미국의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대파시킵니다. 잠해함이 대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즉각적인 보복을 실행했고 이미 패해 부상을 입은 베스트 역시 돈틀리스에 다시 오릅니다. 이 마지막 전투로 일본의 항공모함 희류는 베스트를 포함한 파일럿들이 조준하기 편했던 일장기가 그려진 갑판에 총 4대의 폭탄을 맞았고 그로 인해 희류의 앞갑판은 자료사진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리면서 결국 영화 속 묘사대로 자침을 결정하며 침몰하게 됩니다. 참고로 1999년 미드웨이 해협 바다 밑에서 침몰한 희류가 발견됩니다. 다시 엔터프라이즈로 돌아온 베스트는 24시간 동안 각혈과 39도를 오르는 고열을 보였고 진주만으로 돌아오자마자 영화에서 보여준 묘사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베스트는 1944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얻은 병으로 인해 군복을 벗고 이후 3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베스트는 자신이 조종한 돈틀리스를 만들었던 더글라스 항공사에 입사했으며 그와 관련된 일을 1975년까지 하며 지냅니다. 1988년 루카스 필름에서 출시한 게임 배트로크 1942 제작에 도움을 줬으며 2001년 91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합니다. 2001년 베스트가 사망 후 최고 훈장인 사후 명예 훈장에 거론되었지만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2019년에 개봉한 미드웨이 영상은 마무리될 듯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